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머리를 자르러 왔습니다. 바버샵이고요. 헤아 본점입니다. 제 머리 자르는 모습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머리 방탄처럼 해주세요. 예, 방탄 소년단. 투블럭으로 이렇게. 투블럭으로 깔끔하게. 네. 하나 자르고. 네. 자연스럽게 옆으로 사선을 넘기듯이. 네네. 그러면 먼저 샴푸를 먼저 하고요. 네. 나와서. 네, 알겠습니다. 네. 외모 평가의 시간이 왔습니다. 샴푸 할 때 못생긴 사람은 얼굴을 가린다고 하죠. 저도 한번 외모 평가를 받아볼까요? 이제 가려드릴게요. 네. 아, 얼굴 가렸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못생겼어요. 아,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너무 당황하고 인정할 수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못생긴 사람만 이렇게 가린다던데. 아, 그거 다 진짜 거짓말이에요. 튈까봐 가리는 거거든요. 물이 튈까봐. 거짓말이래요. 물이 튈까봐 가린 거라고 합니다. 이게 나야. 바버샵은 특이하게 샴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커트를 하더라고요. 지금 자르신 게 얼마나 되셨어요? 딴지 한 달 정도 났어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커트가 시작됩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방탄 스타일로 해주실 거라 믿고 머리를 맡겼습니다. 커트를 정말 꼼꼼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커트 해주시는 거 조금 더 볼까요? 제 표정이 너무 긴장되어 있네요. 제가 봐도 제 표정이 너무 웃기네요. 바버샵이라 역시 목 뒷부분은 면도기로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우, 상쾌한 기분. 면도가 끝나고 샴푸를 받은 뒤에 마지막 드라이입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드라이 해주시면서 머리 관리하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에 이렇게 제품을 발라주셔서요. 스타일링을 해주시고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커트 전후입니다. 어때요? 방탄 갔나요? 아이돌.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커트했어요. 헤어스타일에 한번 변경을 줘봤습니다. 어때요? 방탄 갔나요? 커트는 한남동에 위치한 헤아 본점 바버샵에서 했고요. 선생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직원분들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헤어스타일 보시면은 실력도 너무 좋으시고. 헤아 바버샵 강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방탄.